어우. 떴나? 오, 떴다. 뭐야? 됐어. 정훈아 시범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릉즈가 왔습니다. 네. 태릉 가보세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근데 어쩌다 우리 태릉즈였는지 저는 몰랐어. 못해가지고. 에이. 아니 진짜로. 아, 뭐, 근데. 국대 선배분이면 레전드인 거죠. 아, 근데, 못하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10명 앞서는. 괜찮아요. 네, 뭐, 아이돌 잘하면 장땡이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아침에 팬서를 하고 왔지요. 네. 팬사, 근데 오랜만에, 어제도 팬사 했는데. 많이 엔진분들 보니까 좋더라고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질문도 많이 받고 되게 웃긴 것도 많았는데. 네. 근데요. 제가 오늘 조명 때문에 검정색으로 그거 하는 뭐냐 검정색으로 오해를 하는 엔진분들이 있으셨는데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보이네요. 파란색인 게. 그러니까 보라색처럼 보이네. 약간 근데 검정색처럼은 안 보이죠? 아, 근데 실제로 보면 약간 남색, 아, 네이비 그래요? 같은 느낌인데 화면에서는 보라색. 나도 약간 색이 또 빠졌어. 은색 이제 완전 거의 백발이야. 약간 백 베이지? 저는 은색이 좋은데 이게 너무 금방 빠져가지고. 네. 축제 비하인드. 아, 그것도 오늘 해야지. 해야죠. 가요대 축제 재밌었죠? 가요대 축제 그뭐 템대는 뭐 많이 했으니까. 네. 근데 뭐그 합동 무대가 가장 포인트지 않았나. 합동 무대를 다 같이 연습 한네번 했나? 세 번? 네 번? 그 정도 했죠? 근데 그꽤 했어. 오래 한뭐 네. 4시간 정도 한 일주일 했으니까. 근데 진짜 재밌었지. 재밌게 했죠. 수바투 이제 선배님들이 정말 너무 이번에 많이 친해져가지고 이번에 좋은 많이 것좀 같아요. 친해진 것 같아요, 네. 진짜. 원래는 약간 연락만 가끔 해가지고 사이버상으로는 어느 정도 친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괜찮았어요. 맞아. 그리고 또 형들도 많이 친해졌고, 그리고 저기 공이즈 다섯 5명이죠. 명도 많이 친해졌고, 확실히 친구가 동갑인 친구가 있으니까 좋더라고. 약간 뭔가 말하기도 편하고. 누구랑 제일 친하네요? 투바투 선배님 중에 네. 뭐 제일 친한 거는 딱히 우리 없지 않나. 그냥 다뭐 범규 형도 친하고 태형이도 친하고. 근데 운동하면서 많이 아, 친한 것 맞아요. 같아. 그제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운동. 태형이랑 범규 형이랑 희승이 형이랑. 친구 많대요. 친구 없어요. 이건 뭐야? 성은 짝에 뭐 묻었어? 모르겠다. 정원이 얼주가야? 그게 뭐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요? 이거 아이스티예요. 정훈이 커피 저안 커피 못 마셔. 마셔요. 카페인을 못 마셔가지고 제가. 성훈이만 선배님이라 올렸던데. 아, 그게 아니 어쨌든 선배님인데 그 형들도 있는데 거기다가 약간 우리 투바투 친구들 이렇게 올릴 순 없으니까 우선 선배님이라 했죠.
정훈아 가요대 축제에서 수빈이 형이랑 찍은 사진 말고 더 있어? 아, 더 있죠. 더 있는데 풀겠습니다. 네, 더 있습니다. 퇴근 직전에 찍었던 거 카이 형이랑 태현 형이랑 같이 찍었었는데 그것도 보내겠습니다. 나도 셀카 있는데 수빈 형이랑 찍은 거 있는데 수빈 형이 아직 안 올렸어. 올린다고 했는데. 저도 원래 바로 안 올리려고 했었는데 수빈 형이 갑자기 너 맡긴다 정원스 이렇게 올려가지고 오잉 하고 바로 올렸죠. 답장을 했죠. 그 어제가 가요대 축제였어요? 아니, 그제 아니 그제죠? 그제. 그죠? 깜짝 놀랐네. 그제 가요대 축제 어떤 무대가 제일 좋으셨나요, 엔진 여러분? 불타? 브이타우르 아 맞다 아일랜드 생각난다는 엔진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뭐야? 그것도 있잖아, 으르렁. 아 으르렁 선우 형또그 학교 축제에서 했었죠. 아, 으르렁 춤이 진짜 좋더라고, 뭔가. 되게 약간 확실히 레전드인 이유는 약간 저희가 다그 세대별로 레전드 곡들을 했었잖아요. 그쵸. 레전드 오브 케이팝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확실히 레전드인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연습하면서 진짜 안무가 다 네, 착착한데는. 진짜 감미로워요. 특히 으르렁이 진짜 대박 멋있었습니다. 그 세븐. 세븐 세븐 선배님의 와조. 선배님의 와조. 아, 그거는 이제 힐리스를도 하느라 그 힐리스가 요즘에 구하기가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처음 했는데 진짜 잘 탔어요, 성우 형. 저는 처음 타봤는데 네,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중간에 하면서 조금씩 타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데 그게. 근데 그리고 또그 힐리스가 좀 약간 좀 달라 뭔가. 약간 좀 피겨랑요? 약간 피겨랑도 그렇고 중심이 좀 돼요. 원래 그 힐리스랑 원래 탔었어요, 옛날에? 타진 않고 동생이 타는 거몇번 봤는데 약간 뭔가 좀 왜냐면 이게 단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완전 조금 리미티드. 네 리미티드였어요. 폼생폼사 종성이 레전드래요. 폼생폼사. 약간 잘 어울려 종성이랑 제이랑. 가슴을 활짝 펴라. 그 부분, 네. 힐리스야? 힐리스일걸요? 힐리스 천재 박성훈. 오호. 아기가 힐리스 신어도 되는 거냐는 저요? 저 아기 아닌데. 뭐야 안무 영상에 어이 뭐야 왜 이래 안무 영상에서 걸어가다 미끄러지는 거 봤대요 아그 아 그걸로 그걸로 떴어? 나갔구나 두 번째네, 그러면. 아, 그거 보셨구나. 에이. 형 모른 척 동생 하니까. 이름 아시네요 아시나? 응헉 예지가 탔어 아니면 옛날에 그 거기 내아그 마음의 크레파스에 크레파스 동생도 나와가지고 정원아 누나가 하이브 뒤편에 눈사람 만들고 왔어요. 오 진짜요? 그거 뭐냐 구경하러 가야 되나? 여기서 보일 수도 있어. 삼삼삼 아, 아 여기 여기 딴딴 이거 스텝이 좀 어려웠어. 처음 했을 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다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동선이 되게 어려웠어요. 자꾸 저희끼리 하면서 세븐틴 선배님은 그 일상이신데 그거 진짜 그 아, 그거를 12명이서 그런데 그렇게 잘 맞는 거 보면 진짜 말도 안 된다 싶었어요. 진짜 맞아. 저희는 심지어 12명이 세븐틴 선배님이 한 분 더 많으셨는데 그렇게 잘 맞는 거 보면 진짜 좀 레전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그 울고 싶지 않았대 세븐틴 선배님이 처음 아, 알았네요. 그거 X자로 이렇게 네, 그거 진짜 그때 딱 레전드였어. 중학생 때였나? 초등학생 때였나? 오빠들 어제 눈 봤어요. 아, 아, 눈. 아, 눈저 진짜 봤죠. 많이 와가지고 막차 막히고 그래가지고 막 아, 맞다. 어제 촬영 그래가지고 딜레이 되고. 촬영 한 1시간 딜레이 되고 그랬었는데. 어제 사고가 되게 많이 났대요. 그래서 엔진분들도 눈 많이 오니까 안전벨트 꼭 보는 하시고. 걸로는 좋지만 좀 위험하니까. 어제 뭐 찍었는데, 네. 그립대 다음 앨범 거 컨텐츠를 뭐로 찍었는데, 이제 그거
하면서 또 눈은 엄청 맞았죠. 이제 야외에서 뭘 맞았죠. 야외에서 찍은 건 아니에요. 네. 시내에서 찍었어요. 하지 말아주시고요. 형 뭐 마시네요? 그린티 라떼, 그린티 라떼. 아이스. 녹차요? 어, 녹차 라떼. 부산은 눈 안 와요. 아. 부산이 좀 따뜻한 더운가? 더운가? 원래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여름에 그래서 엄청 덥잖아. 스케이트장 비하인드 써 알려줘. 아 맞다, 그거 나갔지 에너클라. 스케이트장 비하인드. 아 뭐 그냥 내 집이었지 거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아주 아 그거 또 가고 싶다. 다음날에 텐데 뮤비 찍었잖아요. 그런가? 아니, 아 다음날은 다음 날은 아니야. 다음날은 아니고 좀 있었다. 한 3회일이었나? 좀 그래도 근데 재밌긴 했어 진짜. 그때 진짜 재밌었죠. 아 진짜. 근데 이제 정말 그때 약간 옛날에는 좀 재밌다기보다는 좀 그냥 직업으로 했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진짜 재밌더라고. 그리고 이게 엄청 시원해가지고 약간 빨리 타면은 이제 속도도 많이 나고 하니까. 저는 속도가 안 나갖고 너무 더웠는데. 진짜. 아니 멤버들 가르쳐 주는 것도 재밌더라고. 근데 선생님 된 것 같은데. 나중 가서는 다 잘 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촬영 카메라 다 걷은 다음에 저희끼리 조금 더 탔는데. 희승이 형 뭐 워낙. 근데 희승이 형이 진짜 다 잘해요 진짜. 스케이트도 잘 타고. 옷이 민트 초코 같다고요? 아니면 이게 약간 초코고 이게 민트. 아 약간 트리 같다. 초코나무 숲. 초코나무 숲 그거 제이 형 머리 아니에요? 아 제이 머리. 여기 막 그런 거 있다. 아까 그런 거 있었어. 그 깻잎 논쟁? 아 깻잎 논쟁 그거 아냐고. 형들 그 이번 팬사 때 했던 거 아니야? 이번 팬사 때 많이 아 몇 번 했는데 했어? 뭐요? 그거 깻잎 논쟁 뭔지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아니 이거를 말하기도 좀 그런데 뭐였지? 깻잎이 있는데 약간 네. 내 여자친구랑 밥을 먹어. 만약에 밥을 먹는데 어 이제 나랑 동성 친구 남자인 친구지. 네. 근데 이 둘하고 이제 내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가. 근데 이제 깻잎을 먹잖아. 근데 깻잎이 이제 왜 깻잎이에요? 근데 몰라 왜 깻잎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내가 아니고 네. 이 옆에 있는 그 남자인 친구가 네. 내 여자친구한테 깻잎을 이렇게 떼서 밥이 얹혀주는 거야. 밥이 얹혀주는 건지 아니면 떼서 이렇게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대. 그러면은 너의 기분은 나의 기분은 어떨까? 너 어떨 것 같아? 근데 왜 깻잎이지? 근데 이거는 깍두기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왜 깻잎인지 좀 생각 고민해봤는데 깻잎은 이게 떼기가 힘들어. 아~ 두 개 붙였으면 떼기가 힘들잖아. 아 그러네. 뭐 하나 이제 좀 정성스럽게 해줘야 되는구나. 어. 아 그게 포인트네.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좀 질투가 나긴 하겠지. 약간 굳이 내. 네. 근데 왜? 근데 그러면 그 깻잎을 가져와서 내가 그냥 먹어. 어 나도 깻잎. 어 나 먹고 싶어. 어 저 깻잎 근데 진짜 좋아하는데 저 할머니 깻잎 잘 알거든요. 깻잎 옛날에 밥 먹을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깻잎 나도 좋아해. 나 있으면 꼭 먹지. 깻잎 맛있죠. 깻잎 장아찌 젖어 있으니까 못 되잖아. 아 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떼는 게 어렵긴 해요. 근데 그래서 떼는 게 어려우니까 좀 귀찮아서 안 먹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옆에 있는 동성 친구가 떼가지고 여자친구 주면은 그걸 이제 내가 뺏어가지고 이제 내가 먹는다. 아 그 밥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밥 이렇게 밥 위에다 놓잖아. 그러면은 어 야 고맙다 야 이게. 질투도 나고 하니까. 제이 형이 진짜 웃기던데. 제이 뭐라고 했냐? 나도 떼줘. 아 떼기가 귀찮긴 해 진짜. 그럼 나도 나한테 나 떼달라야겠다. 아 이게 실화래요. 아 이게 실화야? 노사연님이랑 이무성님 부부의 실화래요. 깻잎 사건. 오! 봤던 것 같은데 이거? 그 진짜 이 사례를. 그 방송을 봤던 거 같아. 못 봤어. 여사친이랑 몇 친이에요? 그냥 엔진이랑 다른
사람. 얘들아 노이토 봤어? 노이토? 형들이 나간 게 노이토였나? 그거 아니야? 그거는... 아바떼 아니야? 어. 아바떼는 봤습니다. 그 제이 형이 아이돌 최초 리액션과 말을 동시에 하는. 그 재밌어 보이더라고. 네. 근데 제이 형 엔진 분들도 아시다시피 평소에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제이크 형이 그때 같이 옆에 있으니까 말해줬는데 진짜 너무 웃겼대요. 약간 그 어색해하는 모습조차도 너무 웃겼대요. 맞아. 뭐 엄청 진짜 레전드였다고. 응. 가가지고 둘이 뭐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고 그러던데. 스마일 토커. 스마일 토커라는 그거네. 웃으면서 얘기하지. 네. 그거 봐야겠다. 스파이더맨 봤어? 아, 아니요, 못 봤어요, 아직. 스포하지 마세요. 제이 스마일 토커라 치면 나오나, 유튜브에? 안 나오네. 제이 아바떼 치면 나오나. 어? 어, 있다. 아, 광고. 뭐지? 왜 이렇게 제이 씨가 말씀하실 때 웃음 반, 말 반 이렇게 하세요. 어색한 걸 덜어내겠어? 뭐야 왜 이렇게 진짜 이러네? 어색한 성이 그럼 이렇게 하네. 진짜 어색했나보다. 제이 형이 어색하면 웃죠. 맞아. 이렇게 웃죠. 타이틀 곡 스포해주세요. 제이 형이 그거 말했던데요. 드데 이상의 퍼포먼스랑 템데 이상의 만족도? 라고. 거기까지인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너무 띄워놓으면은 너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네, 실망할 리가 없어요. 근데 저는 말을 느낌. 아끼겠습니다. 난 말을 아끼겠어. 놀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놀토 나가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한 번쯤은. 근데 저희가 예능을 좀 못해가지고. 예능을 안 해봐서 그래요. 네, 안 해봐서 그래. 여러 번 많이 나가면은 이제 적응이 되겠지. 지금 안무 영상 유튜브 인기 동영상이래요. 와. 진짜? 진짜요? 그 같이 가요대 축제 그거요. 아, 우와 우와, 우와. 말던데 저희가 역시... 인기 동영상을 탔다고요? 그 템대 이후로 처음인데. 두바투. 호호호호호호. 마마 동무 희망하는 영상 몇 번이에요? 아, 근데 그것도 비하인드 있다. 그 V앱에서 빨간 손. 엄청 많이 했죠 그때. 근데 저희가 당시고 있을 동안에 성훈 형이 열심히 했죠. 그 피가 근데 약간 염색약이 좀 묻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하인드 되게 많아요. 이제 제가 탈색머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좀 덜 묻게 하기 위해서 좀 뭐 약간 물 좀 바꾸기도 했고. 원래 눕는 거였죠 맨 마지막에? 눕는 거였지. 눕는 거였는데 이제 거기에 누우면은 이제 내 머리 반은 빨간색으로 될 것 같아가지고 못 누웠어요. 빨간 손 얼마나 갔니요? 빨간속 좀 오래 가나? 이틀? 이틀? 진짜 오래 갔다. 그게 AAA 그때도 그때까지 좀 갔어요 사실. 빨간속. 아 AAA 때 마마도 옛날에 큰 시였지. 아 감사합니다. 인정 인정. 마마 공 엄청 높이잖아. 그때 사실 리허설 할 때 막 이상한 데로 튀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그래갖고 차일 때 되게 긴장했었어요. 와 이거 이상한 데로 날아가면 어떡하지? 나는 했는데. 팬분들 맞을까봐. 어 저도 그래도 다행히 옆으로 날아갔더라고요. 난 딱 이제 앞으로 갔어. 이제 제일 앞줄에 있는. 아 맞아요. 그래갖고 막 주우시던데. 저도 외국인분이 주우셨던데요. 그래? 네. 사인이라도 하나 할 걸 했다. 우리 멤버들 사인, 사인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거 뭐야? 세븐틴 정한 선배님이랑 사진 찍은 거 기억나냐고. 아 AAA 말씀하신. 나 그거 봤어.
아 이거 정원 선배님이 그 V앱인가 어디서 그거 정원이 너랑 이렇게 핫했는데 아 진짜요? 너가 해줬다고 감사합니다 귀여웠다고 그때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착하세요 진짜 세훈이 선배님 진짜 다 착하세요 그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그 우리 그 뭐지 마지막 앵콜 아 앵콜이 아니라 그 뭐지 마지막에 다 같이 이제 엔딩 할 때도 되게 많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잘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진짜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사실 근데 그럴 때면 저희는 약간 너무 대선배님이시라 어 뭐야 도겸 선배님이 귀 만진 거 같은데 귀 귀를 이렇게 그 뭐지 귀가 녹아내릴 것 같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아. 너무 재밌으셨어 그 너무 진짜 뭔가 내가 말투가 웃긴 건지 모르겠는데 웃긴 거 웃기시게 들 약간 그런 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엄청 웃으셔 옆에서요 약간 흐뭇한 그런 약간 흐뭇 아 댓글 빨리 올라간대요 크리스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때 뭐 할 거야 아 홀리데이 때요? 홀리데이 때 홀리데이라 그러지? 해피 홀리데이가 상관없어 약간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랑 해피랑 아, 그 그거 네. 방금도 얘기해보는 어쨌든 이거 뭐하려나? 아! 그때 그거잖아 가요대전 가요대전 작년에도 하겠죠? 그때 가요대전을 했죠 선우형 D13이래요 성인대기 근데 진짜 선우한테 전하고 싶은 얘긴데 진짜 그 얘기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자기 성인 된다고 뭐 계속 뭐 한 100번 얘기하는 거 같아 진짜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컨텐츠 찍을 때마다 컨텐츠 네, 찍을 제가 때마다 곧 있으면 진짜. 성인이 됐는데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뭐 광고하고 홍보하고 다녀 아, 위버스콘 위버스콘 네, 이건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용하고 있을게요 네. 어디까지 공개된지는 잘 몰라가지고 네. 그러게 이게 약간 진짜 트리 같다 뭐랑 나랑 지금 제가 약간 그 풀 난 나무 그거 그 기둥 그 줄기 태릉즈 셀카 좀 찍어드려요 알겠습니다 오늘 찍어드릴게요 네 정원이는 성인 되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근데 성인이 되기 싫어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린 게 좋죠? 네, 저는 어린 게 좋아요. 솔직히 니키가 가장 부럽긴 해. 니키요? 지금 이제 18살 어린데 뭐 춤도 잘하고, 키도 제일 크고, 키가 좀 그만 컸으면 좋겠어. 성훈이 스케이트 날 만지는 습관은 왜 하는 건지 궁금해요. 날 만지는 습관? 아 그거 날 닦는 거 얘기하시는 거? 그거는 뭐 이제 약간 그 뭐 멋내기 용이죠. 멋내기 솔직히 멋내기는 아닌데, 약간 날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칼질할 때도 똑같잖아요. 칼질하다가 여기 파가 이제 막 칼 날에 붙잖아요. 그러면 약간 걸리적 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닦아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왜냐면 타다가 이제 너무 많이 타니까 이제 눈이 쌓여 막 날에 눈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게 좀 닦아주고 이제. 근데 막 묻어요 진짜로. 날에 이제 눈이 좀 쌓이지. 이렇게. 멋내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가을이랑 마음이 그나. 어 맞다 마음이가. 어제 아빠가 보내줬는데 그 살면서 눈을 처음 봤거든요 어제 그래서 엄청
신어갖고 옥상에서 뛰노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어제 받았습니다. 오늘 올리셨으면 올릴게요. 좋아해. 지금 보여드리고 싶지만 스포를 하지 않겠습니다. 형, 형한테 먼저 보여줄까요? 가을이가 뭐하고 있는지 난 몰라요 지금. 오, 옥상에 있구나. 네, 살짝만 싹 보여줄까? 이렇게 캡처하신다. 안 돼. 아 하셨다. 아 미안합니다. 네, 좀 이따 고화질로 올리겠습니다. 가요대전 가요대 축제? 가요대 축제 거의 끝났다 합창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범규 형 목소리만 들렸다는데 오빠들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런가? 다 엄청 네, 다 많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다 불렀어요 진짜 그때 많은 목소리가 섞여 있으니까. 기억나는 연습생 연습생 때 일화 하나만 투척해 주라. 연습생 때? 연습생? 뭐가 있지? 연습생 때 아 연습생 때 진짜 너무 많은데. 연습생. 연습생. 연습생 때 기억이 안 나. 그때 뭐였죠? 뭐였지? 우리 연습밖에 안 했어. 아 맞다. 저희 월평 끝나면 맞아요. 맨날 뿌리클 먹었잖아요. 아 맞아요. 월평 끝나면은 이제 맨날 그 BH 땡 가가지고 뿌링클 시키 먹고 막 진짜 파티를 했었죠. 엄청 그때 무조건 닭다리만 시켰어. 네. 그랬었죠. 거기 안 되면은 뭐 딴 데 어디 가고 교촌 가거나. 아 그때 그게 있었다. 저희 딱 맨날 가던 BH 땡이 있는데 거기가 문 닫았잖아요. 갖고 막 한 시간 걸어갖고 돌아서 막 버스 타고 막 그랬잖아. 네. 막 완전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결국에 먹었습니다. 월평 어땠나요? 잔혹한 색이었나요? 월평이요? 잔혹하긴 해요. 약간 빌리프의 월평이랑 빅히트 월평이랑 되게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리고 뭐 빌리프는 다 따로따로 혼자 했고 맞아요. 빅히트 때는 다 보고 있고 연습생들이 뭐 좀 혼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칭찬 받을 때도 있고. 너무 긴장돼요. 근데 이게 솔직히 월평 왜 그렇게 긴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긴장돼요 진짜. 솔직히 그때 무대보다 더 긴장됐던 거 같아요. 무대보다 더 긴장돼. 네. 연습생 때 체중 관리 했나요? 했죠. 저는 안 했어요. 저는 그거 했었어요. 그 체지방 관리. 젤리를 좋아해가지고 아~ 체지방이 되게 잘 쪘거든요. 아~ 그래서 젤리 끊고 나서부터 체지방이 그래도 꽤 빠지더라고요. 빅히트 빡세네. 빡세다고요? 네. 뭐 안 빡세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이번 타이틀곡 제목 너무 어렵다고요? 제목이 뭔지는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네, 제목이 뭔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목 뭔지 모르는데. 네. 나도 뭔지 몰라요, 사실. 거짓말이고요. 네, 전 알고 있습니다. 탈색할 때 안 아팠어? 조금 아팠어요. 전 탈색할 때 안 아픈데 염색할 때가 조금 아팠어. 더 아프더라. 약간 열린 상태로 집어넣는 거라 하더라고요. 아, 뭐 그 여기 두피가? 네, 약간 모발 이렇게 두피랑 모발 이렇게 열린 상태로 염색약을 집어넣는 거여서 아프대요. 희승이는 빅전연이었다며. 아 희승이 형 빅전연이 뭐야? 빅히트 전설의 연습생. 아 연준이 형도 그 별명했다며. 맞아. 근데 희승이 형은 진짜 좀 레전드긴 했어요. 진짜 다 1등. 아 잘해가지고 진짜 다 1등이었어요. 탈색한 게 좋아, 흑발한 게 좋아. 지금으로서는 탈색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더 밝게 나오네요, 화면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색이 조금 더 어두워요. 이렇게 너무 잘 빠져 이게 뭐 거의 머리 한번 감으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저도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훨씬 더 파랬는데 약간 이게 많이 스프레이 빠지고. 많이 뿌리고 이걸 녹이다 보면은 많이 빠져. 맞아요. 이거를 그걸로 해야 돼요. 약간 린스 같은 걸로 이걸 녹여야 돼가지고 그 제품기를 다 녹이고 그리고 또 샴푸하고 또 트리트먼트를 해야 돼가지고 네 형 염색하니까 올라프 같대요. 올라프요? 올라프 올라프 귀엽지. 진흙탕에서 부른 강아지 같다고요? 그거 무슨 강아지? 약간 호주에나 있을 법한 강아지. 시골 강아지네. 정원아 머리 자주 넘기면 빠진대 조심해. 아 진짜요? 안 넘겨야겠다. 선수할 때는 체중 관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저는 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그런 맞아요. 그 그런 종목 아닌가? 네, 종목마다 달라가지고. 아 그거 힘들겠다. 힘들었죠. 제가 그 아 뭐였더라? 아 맞다. 그때 한창 메르스 유행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 그것 때문에 선 그 뭐지 경기가 취소됐단 말이에요. 아예. 근데 메르스가 사라지고 나서 그 경기가 갑자기 잡힌 거예요. 제가 미용실에서 아~ 엄마랑 같이 머리 파마하고 있었나 그랬는데 갑자기 파마한 채로 갔네. 네, 이틀 뒤에 갑자기 경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경기였거든요. 그 시 경기 서울시 그 경기였는데 근데 제가 솔직히 차라리 빼는 거는 그냥 뛰면 되잖아요. 쪄야 돼? 쪄야 되는 거 2kg를 쪄야 됐었어요. 네. 그래갖고 막 그 경기장 갈 때까지 막 그 경기 날까지 막 자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하고 그 날에 막 포카리 스웨트 1.5리터짜리 막 두 통씩 먹고 막 했는데 막 됐어? 아니 안 됐어요. 이게 막 한 400g씩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 너무 급한데 이제 개체량이 막 한 시간 남아 있고 그래갖고 화장실 갔는데 다시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실격됐죠. 몸무게를 못 맞춰가지고 좀 그거 같다. 약간 슬프겠다. 뭔가 실력으로 실격된 것도 아니고 그죠. 몸무게 하나로 실격되면은 준비한 게 다 약간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몇 개월 동안 취소돼 있다가 갑자기 잡힌 거여서 되게 당황했었어요. 힘들겠군. 뭐 서울시 예선 이런 거 아니었나? 서울시 뭐 비슷한 거였어요. 우리 틱톡 올리려면 안 돼. 틱톡이요? 틱톡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뭐 한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나 희승이 형인데 가야 되잖아. 우리 뭐 하기로 했지? 희승이 형 그러게 뭐 하기로 했더라.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갑자기 왜 정적이 됐지? 너무 빨라. 소은아 MC 잘해. 아우 좀 늘었죠? 좀 늘었죠? 네. 요즘 누가 제일 늦게 일어나? It's me. 네? 나 아닌가? 난 준비가 오래 걸리나? 맞아요 형 준비 키 아니면 저 아니면 제이크? 아 모르겠다. 제이 좀 늦게 일어나는 멤버가 있어요. 오늘은 다들 기절했었죠. 어제 늦게 끝나가지고 진짜 오늘이 좀 레전드였어요. 아침에 다들 진짜 이러면서 아 못 일어나겠어. 진짜 나 그 침대 그런 너무 따뜻하고 정말 포근한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는 약간 슬라임 안에 누워있는 것 같아. 슬라임이 이게 계속 이제 뭔가 끌어당겨 뭐 진짜 어제 차 눈도 와가지고 차가 밖에서 한 2시쯤 들어왔네. 그래서 걔는
좀 많이 막혔어. 안전운전을 하느라 안전운전 내가 안 했지만 매니저 형이 2층 침대 안 불편하네요. 저는 1층이라서 잘 몰라요. 저 괜찮은데요. 그래요? 저는 2층이 좋아요. 1층보단 2층이 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저번에 제이크 형이랑 침대 바꿔서 써본 적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내려오는데 진짜 떨어질 뻔했어요. 아... 그 처음에 할 때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그냥 1층 침대만 쓰고 있어요. 아, 또 넘겼네. 넘기라네. 진짜 안 끊어지겠죠? 대학? 네. 대학 가면 어느 과 가요? 대학 가면요? 어, 네. 제이크 형은 이과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그냥 체육학과. 체육학과. 저도 왠지 이런 거 안 했으면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체육학과? 그런 거.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양정원 너무 귀여워. 귀엽지. 정원이 영어 발음이 갑자기 좋아졌어. Thank you. 영어를 좀 잘해요, 정원이가. 아니, 저 영어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는 나보다 잘하잖아. 할 수 있는데 얘기를 못해요. 저는 막 Hello, my name is 성은 끝이에요. 아, 저 그게 팬사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제 알아듣잖아요. 얘기를 하시면 알아는 들어요. 뭐라 얘기할지 모르겠지. 네, 근데 말을 못하니까 통역분한테 계속 이렇게 눈, 약간 통역분이 보통 웬만하면 알아들으면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되게 당황하네. 저번 주에 과학고에 합격했대. 과학고면 엄청 공부 잘하시는 거 아닌가? 보다.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내 체의 김재덕 선수인데 뭔가 정원이랑 비슷해. 어? 그 코리아 파이팅 그분. 저 그분 진짜 그때 되게 좋았어요. 좋아했어요. 그분 저랑 동갑이시잖아요. 동갑이시죠? 어. 나보다 어리시네? 네. 와. 근데 군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야, 부럽다. 이제 내년에 올림픽이 하는데. 베이징. 어, 그래요? 네. 어. 그 밀려가 도쿄올림픽 밀려가지고. 아, 맞네. 베이징. 제덕 국면. 아, 이거 재밌구만. 제이홉 선배님이 무대 잘한다고 한 거 봤어. 아, 그 리버스에다 봤어요. 동생 잘하는 애 동생들 이렇게 올려주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세븐 선배님도 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주셨대요. 봤어.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 진짜 좋던데요. 노래 진짜 그때 무대 영상을 봤는데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진짜 이번에 그 커버 하는 거 계기로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와조, 특히 와조가 진짜 좋았어요. 얘들아, 고래 게임 또 하고 싶어. 아, 고래 게임? 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래 게임 솔직히 그날 이후로 내 머릿속에서 지워졌어, 그 게임은. 근데 진짜 편집돼서 그렇지 엄청 많이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나온 것보다 진짜. 뭐 한 진짜 100번 한 것 같아. 고래 게임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몰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는 선수인 줄 알아요. 점해추. 점해추? 벌써 저녁 시간인가? 와, 점해추라. 점해추. 점해추. 저희는 삼겹살 먹었어요, 점심. 솔직히 뭐 먹는 게 매일 똑같아요. 삼겹살 아니면 뭐 김치찜 아니면 김치찜 어때요? 김치찜. 김치찜? 어, 형 아까 먹고 싶었잖아요. 김치찜. 김치찜.
김치에 유산균이 많기 때문에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저 지금 약간 소화 안 되는데. 그럼 유산균 드세요. 유산균은 뭐냐, 그 가루 뭔지 알냐? 선우 맨날 먹는. 락토핏. 락토핏. 핏. 아 그건 라디오에서 맨날 나오는. 저 방금 그 얘기 하려는데 라디오 무조건 나오는. 네, NF는 유산균 많이 먹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일랜드 정주행 중. 아일랜드요? 저도 정주행을 한 번 안 했는데. 종근당 건강. 둘 다 못 먹거나 싫어하는 음식 있나요? 전 딱히 없어요. 못 먹는 건 없어요. 저는 연근을 싫어해요. 연근. 아 연근. 그 연근 말려서 혈당 뿌려먹는 거 뭔지 알아요? 몰라. 간식처럼. 아 본 적은 있어. 그거 되게 맛있던데. 연근 싫어하고 가지도 좀 싫어하고 또 싫어하는 거 없나? 가지? 가지 싫어하고 브로콜리 이런 거. 브로콜리는 좋아요. 맞아요. 브로콜리가 피부에 좋대요. 많이 예 많이 먹으면 좋대요. 드셔주세요. 양배추도 좋고. 아 민초 싫어하잖아. 아 맞네. 아, 민초 싫어한다. 민초도 싫어한다. 민초 말고는 다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민초단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래서 민초 싫어한다는 말도 이제 좀 안 하는 게. 연준이 형도 민초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그 가야대 축제에서 그 대기실에서 간식 사다 주신 거예요. 그 의전팀 분들이 그래갖고 봤는데 민초가 있어서 그때 누구였더라? 민초 누구야 이게? 네, 아 민초 누구야 이랬는데 연준이 형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티 형이랑 또 거기서 제일 맨날요. 그 마티 형이죠. 그래서 아, 네. 아 민초 다니시구나. 네, 매일은 이렇게 좀 되는. 나는 마늘이 싫어. 아. 아, 마늘은 저도 생 마늘은 별로 안 먹는데 이제 구워 먹으면 맛있죠.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되지? 네. 스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NF는 요즘 광고 욕심이 늘었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맞다. 그거 떴잖아요. 아미. 더블코리아. 아 그거 떴지. 네, 떴어요. 아 그거 떴지. 그것도 이제 멋있게 찍었죠. 네. 잘 나왔죠. 근데 그런 게 정말 엄청난 거래요. 이제 엄청난 거래. 표지. 니키가 최연소 표지 모델이세요. 그리고 또 단체 그룹에서 그룹인데 이렇게 개인 개인이 하는 건 또 거의 흔치 않다고 합니다. 흔치 않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날 성훈이 생일이었어? 어 그날 생일이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아 그때 브이앱 했어. 브이앱. 아 그래요? 어 거기서 그, 했어요? 그 촬영장에서 한 거예요. 아 네. 성훈아 정원이 아직도 아기 고양이 닮았어. 아 제가 아기 고양이를 정말 많이 찾아보는데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강아지나 아니면은 고양이를 보면은 정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거든요. 항상 볼 때마다 이제 고양이 볼 때마다 정원이가 떠올라. 네. 아 근데 여러분도 약간 그러시지 않아요? 뭐 많이 다 그러지 않나? 약간 귀여운 거 보면은 약간 힐링되는. 아 그래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산책 가나? 아니, 산책 많이 가잖아. 산책 많이 가긴 하는데 원래 어제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못 갔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시나요? 우리 리더님께서 그냥 이불 덮고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러고 누워 있어요. 뭔지 알죠? 이불 속이 이불 밖은 위험해잖아. 이불 밖은 위험하죠. 진짜 나 너무 진짜 위험해요. 공감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불 속이 나 너무 행복해 진짜. 너무 따뜻해. 특히 겨울에. 맞아요. 아 겨울에 원래 더 일어나기 힘든 거겠죠. 맞아. 여름에는 더워서 일어나게 돼요.
아 맞아 맞아 빨리 씻고 싶어서. 맞다 제이 형 또 그거 했잖아요 VN 옥수수 VN. 뭐 세상에, 세상에 나쁜 옥수수는 없다. 그거 형 먹었는데 진짜 맛없었대요. 그 진짜 맛없더라. 아 내 취향 아니야. 아 맛없 아 진짜 맛없진 않은데 제 취향 아니에요. 아니 그 뭔가 약간 이상해. 빌리프랩 오디션 써야 들려줘요. 오디션? 오디션? 저 근데 그 오디션을 따로 안 봐가지고 저는. 저도 바로 그쪽에서 넘어와가지고. 선우 형이랑 제이크 형 나중에 풀어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출근하기 싫어. 오늘 일요일이구나. 화이팅. 어, 네.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뭐 이거 말고는. 네. 그게 해드릴 말이. 이거 끝나고 뭐해? 안무 연습합니다. 안무 연습합니다. 위버스콘 연습하러 갑니다. 준비 많이 해야죠. 네. 엔진분들을 위해. 탄수화물 vs 단백질 싸움. 단백질이지. 탄수화물도 물론 필요하지만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그냥 단백질 말하고 싶어서 질문 읽은 거 아니에요? 어, 그건 절대 안 읽는다. 얘들아 몇 년생까지 누나야? 그냥 나 저보다 한 살 많으면 누나죠. 아니 그 맥시멈. 맥시멈? 아, 그, 아 가장 미니멈으로 생각했구나. 어. 아 제일 높은. 뭐 원하신다면 누구나 누나가 될 수 있죠. 옛날에는 그쵸? 그 신인개발팀 분들을 다 누나라고 불렀었어요. 아무리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나도. 그래서 누구나 누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면 누나죠. 닉네임에 아주 재치 있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나 25살인데 누나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25살이면 당연히 누나죠. 나 05인데 누나 해주라. 누나라 해주라. 05인데 네, 누나라고 동생. 해. 우리 동생. 동생이라고 해야죠. 동생이라고 해야죠. 동생. 니키랑은 친구 그거네. 응. 니키랑 친구 됐습니다. 05야? 아 그러네 05다. 네. 3살 차이구나. 정원아 한 살 차이는 뭐야 80살도 누나죠? 누나 될 수 있죠. 근데 예의를 좀 갖춰야 돼. 네. 누님. 근데 뭐 사실 누나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글에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나이가 공삼이면은 너한테 누나 아니야? 그죠 누나죠. 저 누나가 공이니까. 07인데 누나라고 하시면 07은 우리 동생과 동갑인데. 아니면... 07인데 누나이려면 1907년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907. 야 그러면 07인데 누나이려면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갑자기 그게 정말 많아졌어. 어이구야. 괜한 말을 했네요. 지금 뭐 온갖 숫자가 다 나온다. 서로 첫인상 말해줘. 첫인상. 저는 일단 성훈 형이 아 그냥 디키즈 입고 있었나? 디키즈? 약간 그 아 옷 브랜드? 네 모르겠다 그 그때 뭐 입고 근데 잘 기억이 안 나. NBA였나? 나 NBA 많이 입었어. 네. NBA 티셔츠 그 그거랑 그 조거 청바지 그거랑 아~ 90 AMX 그거 그거를 되게 많이 입고 약간 되게 말랐었어요 성훈이 형이 그때 약간 진짜 딱 운동 선수 몸이었어요. 그때 선뻗기를 하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원이 딱 왔을 때 이제 연습생을 하다가 왔다고 해가지고 딱 춤을 봤는데 오 되게 잘하더라고요. 되게 뭔가 약간 재능이 있는 듯한 그런. 감사합니다.
뽀글뽀글해가지고 그때도 머리도, 엄청 뽀글했죠. 머리도 뽀글뽀글해가지고 그때 많이 뽀글했습니다. 겨울 간식 뭐 제일 좋아해? 겨울 간식? 겨울 간식? 붕어빵? 군고구마? 군고구마. 군고구마. 전 개인적으로 고래밥도 진짜 좋아해요. 그게 겨울 간식이야? 아니요, 그냥 간식. 네, 여러분 고래밥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약간 군고구마에 우유랑 같이 먹으면 정말 와. 바나나 우유 같은 거. 그냥 생 흰 우유. 생 우유요? 그거 진짜 맛있어. 그렇게 맞아. 보면 그냥 고구마 라떼를 살 필요 없어요. 고구마 라떼. 약간 고구마 라떼. 왜? 까먹었어요. 왜? 아 호떡. 호떡도 좋죠. 아 호떡도 좋지. 어, 또 했다. 습관이라 그러는데. 고래밥. 고래밥 키읔 키읔 키읔. 귤도 좋아. 귤도 좋아. 좋아. 군고구마랑 김치랑 같이 먹는 사람 있대. 그거 아, 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렇게. 저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보긴 봤습니다. 맛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해볼까요? 오늘 저녁으로. 볼까? 손 묶으래요 저. 머리 흔들. 그래 겨울은 감자지. 아 감자에 설탕을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 겨울엔 제형이죠. 왜 제이 감자야? 애니분들이 그러시던데요. 제이 감자라고? 머리가 감자같이 생겨서. 구운 감자도 있어요? 저 군고구마밖에 못 들어봤는데. 아, 구운 감자 있지. 아, 그래요? 캠핑 가면 많이 먹어. 어, 저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아 캠핑 가고 싶다. 겨울에 캠핑 많이 갔는데. 이제 그 불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약간 그냥 멍 때리게 되잖아. 그러면서 약간 좀 머릿속에 있는 그런 아주 일상 속에서 느꼈던 정말 힘든 그런 각자의 생각을 다 버리고 평온을 찾는 거지. 근데 저 불 보면 뭔가 되게 멍 때리게 돼요. 또 했네. 계속 하고 있네 지금. 이걸로 보고 있어요. 얘들아 엔로그 또 찍어주라. 엔로그 이제 다들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 다음 활동 끝나고 나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엔로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나? 다음에 엔진분들이 보고 싶어진 거 있으신가요? 약간 저희 약간 하는 거 엔로그 추천 받아. 나는 저 정글에 떨어져가지고 살아남기 막 정글 법칙 이런 거. 댄스잼 해주세요. 아 댄스잼. 댄스잼도 저희가 하고 싶어요. 댄스잼 재밌죠. 그냥 너네 일상. 저와의 데이트요. 쇼핑 가죠. 숙소 일상. 정원이 머리 보면 삼성이 생각나. 삼성이 생각나. 삼성? 왜지? 샘성. 제이 패션 가자. 쿵야즈 양주 보고 싶어. 마음이랑 가을이랑 레일라 만나는 거 보고 보여줘. 오. 어. 내가 봤을 땐 둘 다 약간 나 강아지를 싫어해요. 약간 강아지를 싫어해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해요. 맞아요. 그거. 마음이도. 강아지 보면 강아지 진짜 싫어요. 엄청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똑같구나. 너희 숙소에 아일랜드처럼 CCTV 캠 달고 싶어. 어. 아찔한데요. 스키장. 오. 아, 스키장. 스키장 가보고 싶다. 아, 스키장. VR. VR? 너... VR. 아, VR. 그때 거기 코엑스였는데. 아일랜드. VR을 잘, 아, VR을 잘 몰라가지고. 기억이 안 나긴 하죠. 그러니까. 지켜줄게요. 아이, 뭘 또. 그런 걸 또. 썰매장. 아, 썰매장 재밌지. 썰매장이 애기 때는 이제 스키 못 타가지고 그냥 그 옆에 썰매장 가가지고 썰매장. 또 이제 눈 왔으니까 동네에 그 언덕 있으면 거기서 썰매 타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재밌거든요. 썰매. 옛날에 집에
그 신림 쪽에 살 때 엄청 큰 언덕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진짜 막 썰매 타고 그러기 진짜 너무 재밌어. 그 썰매 타는 거 저 엄마 어렸을 때 거기서 썰매 타고 내려왔어요. 아 진짜? 근데 요즘은 버스 다녀가지고 위험해서. 그러니까 너무 근데 위, 찻길에서는 안 돼요. 네. 위험해서. 스케이트장 비하인드? 스케이트? 있겠죠? 네. 아 스케이트 그때 같이 찍은 사진 있는데 그것도 풀어야겠다. 나랑? 네. 희승형이랑 형이랑 뭘. 몰라 영상 찍은 것도 있을걸. 마시멜로 구워서 겹 벗겨서 먹는 거 해봤어? 어? 어 해봤어요. 어, 저희 그때 에너클럽에서 해봤잖아요. 아 그러네. 네. 아 그 NI NI 때 네. 2편이었나? 1편이었나? 귀신의 집 가자. 그 뭐 어디야? 귀신의 집. 귀신의 집이요? 응. 이제 잘 몰라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에 귀신의 집 뭐 안 무섭죠. 어른인데 그럼 무서워. 무서우면 안 되지. 응. 괜히 읽었다. 최애 영화 있어? 있어? 최애 영화? 알라딘 아직까지는 진짜 안 바뀐다. 나 옛날에 아 그 디즈니 영화인데 그 하키하는 영화 있어요. 하키요? 마이타 제목이 뭐더라? 아 그때 말했던 거예요. 마이티 더? 아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진짜 옛날 영화인데 약간 진짜 유치한데 재밌어. 약간 어떤 약간 팀 하키 팀이 이렇게 애들 막 모여가지고 하키하는 그런 영화인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것도 봤잖아요. 그 마블 영화 샹치. 샹치 재밌더라. 그거 액션씬이 진짜 재밌었어요. 네. 솔직히 약간 솔직한 이제 팬으로서의 마블 팬으로서의 후기 초반은 지루하다 하지만은 후반이 재밌어. 후반이 진짜 액션씬이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집에서 본 걸 좀 다행인 것 같아. 집에서 그게 딱 진짜 딱 그거였어요. 근데 진짜 액션씬이 진짜 좀 진짜 탑급이었어요. 용 나오는데 용이 진짜 탑급이야. 마이티덕 맞대. 그거 맞아요. 네 그거예요. 하키 배우러 가자 그럼. 아 근데 솔직히 저 하키 하고 싶어요. 하키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키 스파이더맨 봤어? 스파이더맨 진짜 레전드라는데 이번에. 아 봐야 되는데 진짜. 그때 원래 보러 갈라 했었는데 네 같이 보러 갈라 했는데 그때 운동을 하나 했으니까 저는 그때 그냥 잤습니다. 오랜만에 VF 하니까 재밌네요. 오래 하지 않았는데 58분? 와 되게 오래됐다. 오래네. 그럼 슬슬 캡처 타임 가볼까요? 좋습니다. 디브랜딩 이제 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이걸 들고 있는 건가? 오늘의 컨셉 전혀 상관없긴 하지. 네. 하나 둘 셋. 아니면 여기서 그냥 아예 셀카를 찍어버릴래요? 좋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찐맛? 뭐하지? 이거 될까요? 자꾸 광고 노린다는데요? 에이 돌리겠습니다. 이거 빼버려 이거.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일요일이니까 네 일요일 여러분 마지막 아 뭐 아니다 네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 내일은 월요일인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 내일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 늦게까지 놀지 말고 이제 잠을 청하십시오 여러분. 네 다음에 또 누군가 올 때 딱 한 시간 찍고 가야겠다. 10초 남았다. 10 그, 9 여러분 지금까지 태릉지였습니다. 네, 태릉지였고요.
밥 맛있게 드세요. 저녁 안녕. 일찍 오세요. 안녕.